오늘의 주제는 이혼입니다. 이혼은 뭐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우리가 늘 보고 또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네 가정당 한 가정은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한 기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의식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6.9%가 뭐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지, 성도들도 이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혼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또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혼을 어떻게 말씀했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혼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올무, 시험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동기가 불순한 질문입니다. 자, 어떤 질문이었나요? 사람이 이혼하는 거 어떻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호수아비 왕이었던 헤롯이 이혼을 했거든요. 이것을 비판하다가 세례요한이 그만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잘못 대답하면 죽을 수 있는 함정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수께서 우리 편인가 상대 편인가, 이걸 물어보기 위한 그런 또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에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마의 학파. 이 삼마의 학파는 주로 사두개인들이 속해 있고 좀 진보적인 그런 학파였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삼마의 학파는 바리새인들이 속해 있는 아주 우파적인 그런 학파였고요. 또 힐렐 학파는 사두개인들이 속해 있는 아주 진보적인 좌파 학파였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이고 하나는 보수주의입니다. 자, 힐렐파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인데요. 주로 이혼에 대해서 뭐 이혼이야 뭐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주 개방적인 이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그 문서가 발견되는데요. 거기 읽어보니까 이런 글들이 남아있는데, 왜 이혼했는가? 이혼의 사유, 마누라가 아침밥을 태워서, 그리고 반찬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또 집안 청소가 안 돼 있어서, 또 남편에게 말대꾸를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태어나신 거 참 감사해야 돼요. 말대꾸만 해도 이혼하니까. 또 길거리에서 얼굴을 함부로 보였으므로. 그런가 하면 샴마이파는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상대 편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제 이 질문에 성경의 이혼관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혼을 넘어서 결혼이 얼마나 신성하고 그리고 가정이 왜 중요한가에 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혼 제도를 두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혼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 대신에 반문을 했어요. 오늘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에 이혼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명령을 했는가. 아,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까지 이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해답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질문을 주께서 대신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뭐냐면 이혼할 때 그 이혼 증서를 주는 법이 왜 나왔느냐, 그 기원이 뭐냐, 왜 하나님은 이혼을 하라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가, 그 기원을 말씀해 주신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돌아가 보면요, 모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냥 했어요. 그냥 너 이혼이야, 집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나가 살다가 남편이 마음 바꿔서 야 들어와, 그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너 이혼해, 이혼해서 나가. 근데 여자가 나갔는데 딴 남자한테 눈길을 돌리면 그때는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은 이게 반포가 되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남편에게서 굴레에 벗어나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들의 못된 그 법, 못된 그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심각하게 신중하게, 그래 내가 이거 이제 이혼 증서 써주면 다시 못 데려와,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이혼을 신중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이혼 증서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 이혼이 왜 그 제도가 왜 생겼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법이 왜 생긴 줄 아니? 이혼 증서를 주려고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고 바로 너희 때문이다.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 마음이 완악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완악했다고 하는 거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많은 재앙을 받고도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강박해져가지고 그 많은 재앙을 다 받고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악해지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뜻이 뭡니까? 자, 이 이혼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길을 가겠다. 내 고집대로 하겠다. 이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이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길을 가야지. 내 고집을 꺾지 말아야지. 내 길을 가겠다. 이것이 바로 완악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이제 좀 자유롭게 살자. 내가 이제 굴레 벗어나서 내 행복을 위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완악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 보세요.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이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신중하게,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너희가 왜 이혼 증서를 준지 아느냐, 너희가 하도 악해서 필요하구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유명한 철학자지만 그 부인이 굉장한 악처잖아요. 하루는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악을 쓰니까 소크라테스가 아 여보 여보 손님들이 왔는데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냅다 그냥 양동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소크라테스 얼굴에 그냥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제 그 부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친구들이 아니 여보게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저 정도면 이혼을 해야지. 왜 이혼 안 하는가?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걸작이었습니다. 천둥 치면 비가 오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비가 오면 곧 날이 개이지 않겠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진다면 악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를 가진다면 우리 가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창조 때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가정이다.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 사람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이다. 가정은 교회 먼저 어떤 제도보다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바로 가정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의 플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자연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법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깨뜨리면 그 다음부터 사고가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한 몸. 그러니까 결혼은요, 두 몸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나누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절대로 나눌 수 없다 그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한 몸이 되었고 남편은 머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정으로 한 몸이 되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은 창조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미국의 앵커 가운데 유명한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혼녀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얼굴 예쁩니다. 그리고 아주 인기 있는 앵커였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외로웠어요. 그래서 고독하니까 재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고를까 신중하게 이제 자기의 그 적성을 컴퓨터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돈 많겠다, 예쁘겠다. 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천 명을 다 컴퓨터에 집어넣고 이제 자기 적성에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제 줄여내고 드디어 점점점 좁혀가다가 드디어 한 명이 딱 적성에 맞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혼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메시지가 뭘까요? 갈아봤자 소용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신 분을 여러분 남편과 내려주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법칙을 거스르면 사고납니다. 저 법칙을 거스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창조 법칙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이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10절에 또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너무 심각하니까 제자들이 또한번 물어봤어요. 주님, 정말 그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이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과히 혁명적이지 못해 파격적인 말씀이다. 누구든지 아내나 남편을 버리면 딴 데로 장가가거나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이 합법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폭력 때문에 생명이 이태로워서 그래서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의 얘기인데 한 30년 전에 우리 교회 한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믿음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올 때마다 붕대를 감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붕대를 감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안 하다가 사실은 부부싸움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살다가 결혼하신 분들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이제 권면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날은 못발을 짚고 쩔뚝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다쳤어요? 부부 싸움하다가 칼로 찔렸대요. 너무 놀래가지고서 여자가 이제 싫은 거예요. 근데 여자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그분도 믿음도 좋고 교회 피아노도 헌물하신 분이고 아주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성격은 정말 뭐 말도 못하신 분이었어요. 그 남자는 충청도 사람인데 굉장히 또 순한 사람인데 또그 다음 날은 또 보니까 그냥 끓는 물에 부어가지고 끓는 물에 대어가지고 온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 교회 한 3년 신앙생활하다가 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부평시장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부평시장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봤더니 슈퍼에서 한 남자가 부르고 있는데 보니까 바로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했냐? 근데 곧바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했는데 제 고향 사람 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이 저기 막 뛰어놀더라고요. 저 제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인도 있는데 그냥 수수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근데 저는 정말 이혼하기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이혼하고 나서 이 사람과 결혼했는데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때는 매일 싸웠습니다. 안 싸우려고 해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갈등이 왔습니다. 아니 그 이혼이 잘한 건가? 물론 우리가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엄청난 폭력 때문에 생명이 위태롭게 되면 할수 있겠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짓밟히고 그리고 완전히 그 사람을 인격을 아주 짓밟아 버리면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도 무조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믿지 않는 자가 이제 믿음 때문에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떡하겠느냐? 불신자 남편이 버렸으니까 그것은 너희가 가책을 받지 마라. 그것은 이혼할 수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 단지 성격 차이 때문에 또는 나의 행복 때문에 또는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뭐 상대방이 뭐 어때서 네, 이래서 이혼하는 것은 바로 간음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말씀을 조심하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혼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혼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또 이혼은 피할 수 없이 자녀와 이웃에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어조로 이혼은 바로 간음이다. 그러므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이 무능력해서 또 못나서 또는 뭐 어떤 무슨 부정한 일을 해서 또는 내 행복을 위해서 네, 이런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혼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건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이 이혼하신 분들 또는 옛날에 몰라서 이혼하신 분들 계시면 이제 너무 가책받지 마시고 또 교회가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잘 정착하도록. 또 지금은요 뭐 하도 이혼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이혼이 별로 뭐 이혼해도 별로 네,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혼에 대해서 이제 가책을 받지 마시고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 가운데 이혼을 꿈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네 가정 한 가정 이혼하니까 세 가정이 온전할까요? 세 가정도 위태한 가정이 많아요. 물론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건강한 부부도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은 이혼을 생각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려고 하시고 또 지금 못하면 나중에 황혼이혼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이혼은요 인생의 탈출구가 아닙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더 나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우리가 심각하게 죄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혼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부간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혼하세요? 물어보니까 저는요 저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인간을 숨쉬는 것 빼놓고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믿을 수가 없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더 이상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을 믿어요. 근데 믿지는 못해요. 저 사람을 믿지는 못해요. 근데 사랑하거든요. 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음 없는데 사랑한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거든요. 믿을 수 없어요. 근데요 제가 믿진 못해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약점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포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정말 이 신뢰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도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3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서로 존중이 여겨야 됩니다. 대부분 이혼하신 분을 보면요, 상대방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나를 개무시합니다. 나는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냥 무시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걸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싸매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보듬어주고 그리고 함께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큰 말 못할 눈물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내 걸로 받아들이고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은 껌뻑 죽는 게 존중이 아닙니다. 존중은 인사 잘하는 게 존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무시당한다는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어떤 날 제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모님에게, 사모님, 남편 되시는 분이 대과학자인데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상대성 원리를 아세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알다 마다요. 내가 부인인데 왜 내가 모르겠어요? 뭔데요? 그거는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는 거고 나한테 못해주면 내가 못해주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원리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하고 못하면 못해, 난 한 대로만 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나는 뭐 받은 게 없어,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해줘, 왜 난 이렇게,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줄려는 사람이 되세요. 헌신을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주세요. 내 가정이 왜 어렵게 됐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존중하지 않으면,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 엘레라인데 이제 아주 가난할 때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여섯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 자녀는 잃어버립니다. 남편이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하는데 날마다 실패합니다.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혼자임으로 여섯 자녀를 키웁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남편이 정치한답시고 돈을 다 끌어, 그리고 빚만 잔뜩 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남편이 점점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만 다리를 절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완전히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혼할 때가 됐습니다. 평생 당신의 속을 썩이고 돈 한 푼 안 벌어오는 저 건달, 그리고 이제 완전히 요즘 말 좀 안 좋은 말로 병신까지 됐으니 데리고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때 그 엘레나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저는,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이혼은 가장 심각한 범죄입니다. 나도 상처를 받지만 남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죄들은 나 혼자만 상처 있지만 이혼은 이 공동체에서 많은 분들에게 눈물과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더 이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억울한 피해자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또 이혼을 꿈꾸는 분들 계시면 이제 그 생각을 접으시고 내가 희생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더 이상 능력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나는 할 힘이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 앞에 주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이 고통이 갈등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십자가 밑에 나왔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